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고 이후로는 연속함수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먼저 함수의 극한을 우리가 엡실론 델타 논법으로 정의했는데 이 정의가 무척 중요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a에 가까이 갈때 함수 f(x)의 극한값이 l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임의로 주어진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양수 델타가 존재해서 x와 a의 차이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적다. 그러면 f(x)와 l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적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고죠. 그리고 0보다 크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채점하다 보면 0보다 크다를 빼먹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0보다 크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정리를 했고, 여기서 엡실론 델타는 둘다 0에 아주 가까운 값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x와 a의 차가 아주 작을 때 fx와 l의 차이도 아주 작다는 이런 의미가 살아난다. 이렇게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2차 함수에 대한 어떤 엡실론 델타 논법을 이용해서 극한을 극한값의 엡실론 증명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 fx가 위의 데피니션에서 x제곱 더하기 2x라는 2차 함수로 주어져 있고 a자리에 1이 들어가 있고 l자리에 극한값이 3이 들어가 있다고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증명을 해보자. 3이 되는 건 어떻게 알수 있어요? 그래프로 그려보면 x가 x제곱 더하기 x의 그래프로 보면 3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그 예측이 맞다는 것을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이제 이러한 증명은 수학 1, 2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스트레이트 포월드, 직진만 하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미적분학 1 들어오면서부터 직진만 해서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직진만 해가지고, 바로 임의로 주어진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델타를 바로 눈에 딱 보여가지고 잡아내기는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 식이 조금만 더 복잡해진다. 뭐 3차 함수가 되거나 분수식 정도만 되더라도 증명하는 게 매우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엡실론 델타 논법을 다룰 때는 직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해 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 축구에서 공격과 수비, 일방적으로 공격만 해가지고 골을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공격도 했다가 수비도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서 델타 조건을 만족하는 델타의 존재성을 우리가 보이는 게 문제가 되겠는데요. 존재성을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찾아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x 자리에 x제곱 더하기 x가 들어가 있고 a 자리에 극한 데피니션에서 a 자리에 1이 들어갔다면 이 식을 가지고 이와 같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양수 엡실론이 주어졌을 때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델타가 양수 델타가 존재하는 걸 보여줘야 되겠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식과 요식을 비교해서 모양이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비교하기가 쉽다고 했죠. 그래서 왼쪽을 오른쪽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오른쪽을 왼쪽으로 먼저 변형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3의 절대의 값을 x-1의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서 인수분해를 하니까 이 모양이 온다고 하죠. 그래서 x 플러스 3의 절대값 곱하기 x-1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적다 이렇게 되는데, 좀 이거하고 거리를 좁혀나가는데 문제가 되는 게 x 플러스 3의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모양이 비슷하지가 않아요. 좀 간혹 가다가 채점만 보면 드물게 오죠. 델타를 이식이 나왔으니까 델타 있고 x 플러스 3의 절대값분의 엡실론을 잡아주니까 답이 바로 나와버린다. 이런 학생이 가끔씩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0점 처리됩니다. 볼거 없이. 델타의 값은 엡실론에 디펜드해야 되지. X하고 관계가 있으면 무조건 틀린다라고 보면 돼요. 거의 99% 틀린다. 그래서 델타는 엡실론만의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X가 들어가는 식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3의 절대값, X-1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적다. 이 식하고 이 식을 비교해 보면 이 방해꾼이 X 플러스 3의 절대값이라는 거예요. X 플러스 3의 절대값이라는 이 귀찮은 존재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3의 절대값을 어떻게 알 것인가? 정확한 값을 알면 좋지만 정확한 값을 모르면 범위라도 알고 싶다는 거예요. x 플러스 3의 절대값이 사실 이제 5보다 적다는 것을 이렇게 특정한 조건 하에서 이걸 우리가 판단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델타 자리에 시험 삼아서 한번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그 숫자 중에 좀 쉬운 숫자 1을 대비해가지고 잘안 되면 사실은 2분의 1, 1보다 적은 숫자 2분의 1, 뭐 10분의 1 이렇게 1보다 더 적은 수를 대입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일단 델타의 1을 한번 대입해 보니까 x 플러스 3의 절대값의 범위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양변에 x-1의 절대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적다면 0보다 크다는 것은 이 문제풀이에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빼먹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x-1이 -1과 1 사이가 돼가지고 -1을 양변에 이항을 해줌으로써 x의 값이 0과 2 사이의 값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양변에 3을 더해서 절대값을 채우시면 x 플러스 3의 절대값은 아무리 커봐도 5를 넘어서지 못한다. 그래서 이 곱해줘가지고 엡실론보다 적어주려면 어떻게 주면 됩니까? 이것이 5를 넘어서지 못하니까 x-1의 절대값이 5분의 엡실론, 5로 양변 나눠주면 5분의 엡실론보다 적어주면 답을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를 1하고 5분의 엡실론의 최소값으로 잡아보자.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 생각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델타가 1과 5분의 엡실론의 최소값으로 사주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이 조건 0과 x-1의 절대값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적다는 조건 하에서 x제곱 더하기 2x-3의 절대값이 요것의 값이 엡실론보다 적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요것을 가정하면, 요 단계를 생각해 놨는데요. 요렇게 되면은 x-1의 절대값이 델타가 1과 5분의 엡실론의 최소값이니까 요것은 1보다도 적고 동시에 x-1의 절대값은 5분의 엡실론보다도 동시에 적다는 거, 두 개의 성질을 동시에 만족한다고 하죠. and. 요거는 논리적 속성 and를 의미합니다. 사건 모양은. 그 따라서 x제곱 더하기 x-3의 절대값은 두 개의 곱하기인데 x-1의 절대값이 1보다 적을 때는 앞에 노트 2에 의해가지고 x-1의 절대값이 1보다 적을 때는 x 플러스 3의 절대값 요거에 5보다는 적다는 것을 알수 있죠. 요거는 5보다 적고 뒤에 거는 5분의 엡실론보다 적으니까 두개 곱해주면 5와 5분의 엡실론의 곱인 엡실론보다 적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아마 델타를 델타의 값은 항상 적은 값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1, 5분의 엡실론 중에서 맥시멈 큰 값을 잡아주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작은 값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미니멈으로 잡아줘요. 1과 5분의 엡실론의 미니멈으로 잡아주면 되겠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식의 유도 과정을 보면 이 데피니션에서 사실은 이렇게 출발했어요. 이 식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나가죠. 실제 증명은 반대로 가야 됩니다. 이 조건 하에서 x제곱 더하기 2x-3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적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베리피케이션 증명을 해보면은 임의로 주어진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이게 꼭 필요하고 오죠. 정의해서 그다음 테이크는 이그지스트하고 같게 봐준다고 해서요. 테이크 델타를 양수가 되도록 잡아줬습니다. 1과 5분의 엡실론의 최소값으로 잡아주면 1도 양수고 5분의 엡실론도 양수니까 미니멈을 잡아줘도 항상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x-1의 절대값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적다면 델타가 1과 5분의 엡실론의 최소값이니까 5분의 엡실론보다도 적을 것이고 1보다도 적게 됩니다. 1보다 적으면 앞에 봤다시피 x 플러스 3의 절대값이 5보다 적게 되죠. 따라서 요거의 값은 인수분해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5하고 5분의 엡실론의 곱이 되어가지고 엡실론보다 적다 이렇게 풀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증명을 했는데 이것만이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풀이는 사실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어떻게 풀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조금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x제곱 더하기 x-3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적다는 데서 x-1의 절대값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적다는 것을 형태로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건 마이너스 엡실론보다는 x제곱 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더하기 x다고 좋습니다. 적었습니다. 더하기 x 마이너스 3이 크고 엡실론보다 적다. 이 식을 부등식을 연립해서 요 부등식하고 요 부등식 두 개의 부등식을 연립해서 풀면은 x의 범위가 나와요. x의 범위. 그러면은 x가 얼마보다는 크고 얼마보다는 적게 되겠고 x의 범위가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x-1의 절대값을 채워보면은 절대값이 얼마보다 적게 되는 이러한 값을 찾아줄 수가 있어요. 다만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요 값이 양수가 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델타로 잡으시면 답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풀어줘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아마 해보면 주의할 부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좀 섬세하게 잘 해야 됩니다. 어쨌든 다른 방법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차 함수에 대한 극한값을 엡실론 델타 논법으로 증명하는 것을 봤는데, 3차식이 되어버리면 좀더 복잡해지겠죠. 3차 함수나 4차 함수 차수가 높아질수록 좀더 복잡해지고, 분수 함수에 대한 극한값의 증명도 아무래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example은 x제곱분의 1의 0에서의 극한 값이 무한대가 된다는 것. 실제로 x제곱분의 1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기하학적으로 이거에 치우시나. 이와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x가 0에 가까이 갈때 무한대가 된다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고, 이 예측의 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극한값의 정의에 의해서 무한대가 되니까 임의로 주어진 양수 엡실로 m에 대해 가지고 어떤 양수 델타가 존재해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 x-0의 절대값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적다면 x제곱분의 1이 m보다 적게 되는 이와 같은 델타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기서 m은 그냥 양수가 아니라 매우 큰 숫자, 델타는 그냥 양수가 아니라 0에 아주 가까운 숫자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x가 x 절대값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적다는 것은 x가 0은 아니면서 x가 0에 아주 가까운 수다. 그리고 m은 아주 큰 수로 보면은 x제곱분의 1이 아주 큰 수보다 더 크니까 x제곱분의 1이 매우 매우 큰 숫자가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식하고 이 식을 비교해서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데서 단순한 식으로 만든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x제곱분의 1을 요 모양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의 역수를 취해주면은 x제곱이 m분의 1이 되겠고, m이 양수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의 루트를 취해주면은 x절대값이 루트 m분의 1보다 적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델타를 뭐로 잡아주면 되겠어요? 루트 m분의 1로 잡아주면 될것 같죠? 그래서 실제로 델타를 루트 m분의 1로 잡아주면 된다는 것을 스텝 2에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x의 절대값이 0보다 크고, 이제 필요한 definition에 필요한 부분은 임의로 주어진 양수 m에 대해서 exist나 take나 그게 같게 보죠. 양수 델타를 루트 n분의 1로 잡아주면 m이 양수 있으니까 이것도 자동으로 양수가 될 것이고, x절대치가 만약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적다면 델타가 루트 n분의 1이니까 바꿔놓으면 x절대치가 루트 n분의 1보다 적게 돼서 양변을 제곱해주면 양수니까 양변 제곱하더라도 부동과 변화가 없다고죠. 이렇게 되겠고, 또한 x제곱하고 m이 둘다 양수이기 때문에 역수를 취해주면 부동과가 반대로 바뀌어가지고 x제곱분의 1이 m보다 크다 해가지고, 그죠? 요 조건 하에서 요거 이제 데피니션에 딱 필요한 부분이 요거죠. 요 조건 하시고, 네모로 적어놨는 부분이 앞에 스텝 1에서 개신결타에서 요와 같은 조건이죠. 그죠? 그래서 요 조건을 완전히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엡실론 델타는 뭐 크게 안 어렵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본인이 엡실론 델타 논법을 해보려 하면은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거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따듬어 나가야 됩니다. 엡실론 델타 논법은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한번 풀어가지고 답이 나왔다, 기분 좋다, 넘어가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풀었는 것, 증명 문제, 엡실론 델타 논법에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를 하고, 혹시나 문제가 있다면 그걸 고쳐나가고 고쳐나가고 이런 작업을 꼭 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지만은 수학 1, 2하고 미적 1, 2의 다른 점 중에 한 가지가 미적 원투는 계속 검증을 스스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내가 공부한 것이 어떤 문제를 풀었는 것이 맞는지를 가지고 검증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수학 원투에서 내가 한번 맞게 풀었으면 대부분 검증을 안 하더라도 맞는 경우가 많을지 모르지만, 미적 원투에서 특히 엡실론 델타 논법을 다룰 때 여러분들이 검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엡실론 델타 논법에 대한 공부를 해봤고, 다음으로 공부할 내용은 연소 함수가 되겠습니다. 연소 함수는 직관적으로 볼때 함수의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을 때이 함수를 연소 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연소 함수의 정의하고, 이 함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정의하고 정의가 나오고 정의와 표현 방법, 표현은 항상 함수의 표현은 뭐가 있다고 했었죠? 식과 그래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식의 관점에서 연속성, 그래프의 관점에서 연속성 두 가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함수에서 생성자인 사칙 연산, 합성 인버스와 연속성의 관계, 두 연속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수 있을 때 연속 함수가 될 것인가, 연속 함수의 합성이나 연속 함수의 역함수가 연속 함수가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뭘 공부해야 되겠어요? 크기 관계를 공부해야 되겠죠. 연속 함수하고 크기 관계, 뭐 최대, 최소, 극대, 극소, 등등등 이런 크기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함수가 연속이 되면 극한을 구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연속 함수의 definition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함수 f가 x equal a에서 연속이라는 것은 a에서의 극한 값이 fa하고 같게 될때이 함수를 x equal a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하죠. 엡실론 델타는 법으로 나타내면은 리미트 x가 a 가까이 갈 때 함수의 극한 데피니션에서 FAL 자리 이거죠. 극한 값 FA로 L 자리에 FA를 바꿔놔 버리면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델타가 있어야 되는데 이 0보다 크다는 것을 이해 생략 가능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 가끔 가다가 그죠? 미적원 중간고사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생략 가능하다는 거. 이 생략을 해야만 문제가 풀리는데 생략을 안 하면 문제가 안 풀리는 형태와 어떤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이 0보다 크다는 말은 빼먹어도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x-a의 절대값이 equal 0이 돼 버리면은 x에 a를 대입하시면 이게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죠. 그죠? fa-fa의 절대값은 0이 돼 가지고 엡실론에 대해서 트리비얼한 것은 명백하게 참인 것은 명백한 것을 가지고 굳이 들고 다닐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여러분들이 그죠? 우리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뭐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아예 이게 짐밖에 되진 않는 거. 수학은 단순성을 좋아한다고 했었죠. 우리 0보다 크다는 것을 빼먹는 것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0일 때뭐 항상 참인 것을 가지고 뭐 당연한 것을 가지고 막 계속 귀찮게 끌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0보다 크다는 것은 생략 가능하고 생략하고 써먹는 것을 더욱 권장합니다. 그리고 함수 f가 어떤 오픈 인터벌, 오픈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클로즈드일 때는 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픈 인터벌 i상에서 연속이라는 것은 오픈 인터벌 i상이 어떠한 점에 대해서도 함수가 항상 연속이 될 때, 즉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을 때, 이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함수가 연속이라는 것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 equal a라는 점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이제 a에서의 극한값하고 좌극한 우극한값이 다르다고 그러죠. 그리고 함수값도 또한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점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점에서의 함수값과 극한값과 자극한 무거운 값이 전부 다 요 값하고 다 일치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연속이 된다. 그래서 x equal a하고 b라는 두 개의 점에서만 불연속이 되겠고 나머지 점에 대해서는 모두 연속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연속 x equal a에서 연속이라는 것은 x equal a라는 점에서 함수의 그래프가 연결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다 정확하게 뭐 그럴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정말 이게 맞나 이것을 검증하고 싶은 학생은 실수의 구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좀더 복잡한 좀 어려운 수학을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갖는 것만으로 선생님 볼 때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의 연속성을 식과 그래프의 관점에서 표현 방법의 측면에서 봤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될게 뭐라고 했었죠? 사칙 연산과 합성 인버스 같은 생성자와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성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전혀 안 했어요. 그 이유는 좀 서술하려니까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속 함수의 경우에는 상당히 비교적 쉽기 때문에 연속 함수에 대한 어떤 합성 개념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함수 f가 b에서 연속이고 gx의 x equal a에서의 극한값이 b가 된다면 이 극한값은 f하고 g의 함수의 합성 함수에 대한 극한값은 x equal a가 FB하고 같다. 결과적으로 in other words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X가 A에 가까이 갈 때 FGX의 얘는 뜻이 뭡니까? F하고 G를 먼저 합성하고 난 다음에 얻어진 함수에 대한 극한값이 이거는 뭡니까? GX의 극한값을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 함수 F에 합성해서 얻어지는 값 이 두 개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가 안으로 갈로 안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 리미트가 갈로 안으로 이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안 밖으로 자동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F가 continuous라는 게 essential하다는 거예요. 연속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F가 연속이라는 조건 하에서 limit가 F가 continuous라는 조건 하에서 continuous이고, 뭐, 물론 GX의 극한값도 존재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다 중요한 것은 F가 continuous라는 겁니다. 연속 함수일 때 limit가 갈로 안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자동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어럼을 이용해서 이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함수 시어럼 2번 한번 볼까요? f가 x equal a에서 연속이고 gx가 fa에서 연속이다 하면 gx의 극한값 x equal a에서의 극한값 b자리에 g로 바꿔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b자리에 g라고 바꿔넣어 버리면 두 번째 사실 승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g.fx g하고 f의 합성함수가 x equal a에서 연속이 된다. 즉 x자리에 a를 바꿔넣는 거하고 바꿔넣은 것이 함수값하고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 우리가 극한값의 성질을 공부했었죠. 함수 f의 극한값과 fx 플러스 gx의 극한값은 각각의 극한값의 합하고 같다. 어떤 조건 하에서 함수 f의 극한값과 gx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조건 하에서 리미트 fx하고 리미트 gx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어떤 정리를 공부했느냐 하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수를 맞는 경우에 대해서 리미트 fx 플러스 gx의 극한값은 각각의 극한값 리미트 fx 더하기 리미트 gx가 된다는 것을 앞에 정리로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극한값이 존재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fc가 continuous라는 말은 f의 극한값이 as의 극한값, g의 as의 극한값이 g의 이렇게 돼가지고 극한값이 함수값하고 같으면서 존재합니다. 존재하다 보니까 이 정리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리를 써주면 f 플러스 g도 또한 x equal a에서 연속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 비슷한 방식으로 f 마이너스 g, f하고 f의 사칙 연산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 그 다음에 절대값은 사칙 연산은 사실은 아니다. 그죠? 크기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이것도 연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보여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f에다가 어떤 상수 정도 곱해는 상수함수가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이 특수한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fc 상수함수는 연속함수 맞습니다.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죠. 그죠? y 콜 5, 예를 들어 이런 fx equal 5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하면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 함수예요. 그래서 이러한 함수들이 다 연속이다 하는 것이 이 theorem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야 되죠. 함수의 연속성의 정의를 연속 함수를 시가 그래프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연속 함수로부터 새로운 연속 함수를 만드는 방법, 사칙 연산, 합성, 인버스가 빠져있다고 하죠. 인버스 개념은 우리 책에 한 7장 정도에서 나중에 배웁니다. 연속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면 역함수를 갖게 되는데, 이 역함수는 연속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속이 되겠죠. 왜냐하면 역함수는 그래프의 관점에서 볼 때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그래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다면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더라도 어쨌든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연속함수의 역함수 또한 연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 식으로 증명을 하라고 하면 사실 좀 어려워요. 약간은 복잡합니다. 어쨌든 연속함수의 역함수도 연속이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거의 모든 함수들은 정의역상에서 다 연속이다. 정의된 구간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분수함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함수 유리함수 같은 경우 x가 세제곱루트 마이너스 1 때는 정의가 안 되어 있다. 그죠? 이런 점, 정의가 안 된 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의역상에서 every point in the domain, 정의역상에서 이러한 여러분들 배웠는 단함수부터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가 나온다. 그죠?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가 나오고 삼각함수하고 역삼각함수, 삼각함수로부터 역함수를 치수로서 역삼각함수, 지수함수와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함수가 되는데, 이러한 모든 함수들이 정의역상에서 다 연속이 된다. 그러면 불연속 함수는 없겠느냐? 불연속 함수는 이 함수 중에서는 없지만 불연속 함수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막 가우스 절대값 함수가 있다고 하죠. 가우스 절대값 함수, 가우스 x 절대값, 가우스 함수, 가우스 절대값 함수는 모든 정수에 대해서 불연속이 되겠습니다. 그래프가 fx equal x의 가우스 절대값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계란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 가지고 정수인 점에 대해서는 불연속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x equal 정수일 때 난 불연속이 된다. 가우스 절대값 말고 또 불연속 함수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러면 연속 함수가 갖고 있는 크기 관계하고 또 연관을 지어서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해서 저도 연속 함수와 부등호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정리가 intermediate value theorem, 중간값의 정리라고 하고, 요즘은 뭐 사이값의 정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중간값의 정리 또는 사이값의 정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가 폐구간 ab 상의 연속이고 l이라는 값이 fa하고 fb 사이의 값이다. 즉 l이 fa보다 크거나 크고 fb보다 적거나 또는 fb보다 l이 크고 fa보다 적거나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할 때 어떤 c가 개구간의 ab 상에 존재해서 fc equal l이 된다는 것을 중간값의 정리라고 하고, 이 중간값의 정리는 직관적으로 볼 때는 매우 명확해 보입니다. 사실 구간 ab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폐구간 ab 상에서 b가 되어 있나 요점이 b라고 합시다. 요점이 b입니다. 구간 ab 상에 FA하고 FB 사이의 값,
y=l이라는 직선을 그려보면은 fc=l이 되는 c라는 점이 이런 점, 이런 점, 이세 개의 점이 있다고도 해서 일반적으로 이 c는 꼭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c=l이 되는 c의 값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는 것이 IVT, 줄여서 IVT라고 부릅니다. 중간값의 정리 또는 사이값의 정리라고 부르는데, 이 정리는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정리를 정확하게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IVT를 정확하게 쓸 때마다 중간고사에서 여러분들이 IVT를 쓸 때는 이 조건들을 정확하게 써줘야 됩니다. Continuous, 연속이 아니라면 그래프가 연결 안돼 있다 보니까 구멍이 뻥뻥 뚫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FC=L이 되는 C가 없을 수 있겠죠. 연속이라는 게 일단은 사실 가장 중요하고, 여기서 폐구간이라는 사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폐구간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구간이 폐구간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줘야 되겠고, 여기에 equal이 다 빠져 있어요. 여기에 equal이 다 빠져 있는데, 간혹 시험에서 이렇게 IVT를 서술하라고 하면은 뭐 equal을 넣는다든가 이런 실수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전부 다요 구간에서만 AB를 양점을 포함해 가지고 요 폐구간입니다. 그래서 x=a, x=b가 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equal이 다 빠져 있다는 거. 요소도 c가 개구간 AB니까 c는 a나 b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구간이고 폐구간이고 그리고 여기 이퀄이 다 빠져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중에 한 가지라도 잘못 적어버리면 선생님들이 0점 처리를 합니다. IVT를 사용하면서. 그래서 F가 폐구간 AB 상에 Continuous다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폐구간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는 존재하는 C는 개구간에서 존재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FAL이 FA보다 크다, 크고 FB보다 적다, 여기에 둘 중에 둘다 이퀄을 넣거나 여기에다가 이퀄을 넣으면 안 됩니다. 넣으면 안 되는데, 시험 쳐보면은 IBT 서술하시오 하면은 이퀄을 막 넣어서 적는 학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IBT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해두고, 이 IBT를 증명하라고 하면은 IBT는 사실은 한네줄 정도만 하면 증명이 끝나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그죠? 여러분들이 IBT를 증명하라고 하면은 사실은 증명이 안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안 돼요. Completeness Axiom을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뭐, 안 된다기보다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한 5시간 안에 IVT를 증명을 완전하게, 뭐, 어떤 참고 자료를 보지 않고 혼자 힘으로 IVT를 증명하려면 상당히 아마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 선배 중에서, 수학, 뭐, 필드상, 수상을 아마 한국인으로서 가장 가능성이 큰 사람으로 언급되는 우리 학교 선배 있죠, 그죠? 그 선배가 한과향에 다닐 때, 그죠? IVT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렘마가 있습니다. 그 렘마를 스스로 혼자 힘으로 밤새도록 고민을 해가지고 풀어 와서 선생님이 상당히 놀랐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학생이, 그죠? 이 버클리 대학교 교수죠, 현재. 이 학생이 거기에서 수학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이고, 참 고통스럽게 밤새도록 공부를 하면서 어떤 어렵게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어떤 공부의 즐거움, 학문의 즐거움 이런 걸 느꼈다, 그런 이야기를 선생님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IVT의 증명은 쉽지는 않다라는 거. 사실 조금 더 상위 개념을 사용하면 사실은 한세 줄, 네줄 정도만 하면 증명을 마칠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이긴 하지만 사실 상당히 여러분들이 그러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IVT를 증명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IVT를 활용하는, IVT는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뭔가를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얻었는 것을 언제 사용해야 될지를 이것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기억하기 위해서는 뭐와 무엇의 관계, 이것을 여러분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IVT에는 equal이 들어가 있다, 그죠? equal이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죠? 방정식의 근의 문제하고 관계가 되겠고, exist가 나와 있어요. 존재성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나왔다면 IVT를 쓸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간고사 시험 칠때 여러분들이 증명하라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증명하라는 문제 중에서 exist, 뭐 존재하는 것을 보여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이것은 아마도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고 존재한다, 이런 두 가지의 말이 다 들어가 있는 어떤 존재성과 관계되는 문제가 나왔다면 그 문제는 IVT를 쓸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한80% 이상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눈치를 채야 된다는 거예요. Continuous라는 조건, Exist라는 조건, 이런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있다면 여러분들이 IVT를 써야만 대부분의 경우에 증명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IVT의 증명에 하정의 예를 한번 보면은 example에서 이 방정식의 근위 1과 2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근위 있다는 것을 보여라. 사실 뭐 근위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의 근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라 하면은 시험 문제에서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적느냐 하면 FED-1, FE가 12가 돼서 F1 곱하기 FE가 음수다. 그래서 근위 존재한다. 이렇게 적어 놓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수학 1, 2에서 이렇게 적어 놓으면 점수를 줄지 모르지만 미적에서 답안을 이렇게 작성하면 점수가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IVT를 정확히 서술하시오 이런 뜻이 숨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IVT를 정확하게 맞게 세팅을 해서 여러분들이 적어줘야만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VT의 조건들 폐구간에 비해서 연속이다. 그래서 1과 2라는 구간상에서 연속이라는 말을 해주고 연속함수, 당함수는 연속이라는 말을 해서 배웠죠. 그죠? 앞에서 C하는 걸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F가 당함수이기 때문에 폐구간 1, 2상에서 연속이고 그래서 이런 말이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폐구간 1, 2상에서 연속이고 F1하고 F2 사이에 값이 FED-1이 나오고 FE가 대입해 보면 12가 나와서 F1과 F2 사이에 0이라는 값이 있어서 IVT에서 L 자리에 0을 대입해주면 FC equal L, 0이 되나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C가 구간 1, 2 사이에 항상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다면 선생님이 지금 줄 걷고 있는 요 부분이 existence in 개구간의 입이 이런 지금 빨간 줄 찾는 부분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서술이 안 되면 이 중에 뭐한 가지라도 빠져버리면 여러분들이 점수가 팍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명심을 하고서 답안을 작성해 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실은 IVT가 매우 매우 중요한 정리예요. IVT는 아주 아주 중요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IVT를 바탕으로 해서 뭐 민벨류 세어럼이라든가 뒤쪽에서 어떤 존재성과 관계되는 여러 종류의 세어럼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거의 모든 세어럼들이 IVT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속함수에 대한 데피니션을 한 가지만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일반적으로 극한을 다룰 때는 a의 근방, a를 포함하는 어떤 오픈 인터벌 상에 정의되어 있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그런데 continuous from the right at a라는 것은 이 함수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러한 모양이 되어 있을 때 x equal a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러한 함수는 a에서의 우극한 값과 함수값이 같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continuous from the right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continuous from the left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뭐 예를 들어서 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요 점을 a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자극한 값하고 함수값이 같죠. 그렇죠? 이런 경우를 continuous from the left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구간 앞에 개구간일 때는 정했어요. 개구간일 때는 모든 점에서 개구간상에 속하는 모든 점에 대해서 연속일 때이 함수가 연속이라고 하는데 이 구간이 개구간이 아니라 해프오픈 인터벌이거나 또는 폐구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가 예를 들어서 폐구간 ab가 됐다 이렇게 하면 폐구간 ab상의 함수가 연속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겠어요? 폐구간 ab상에 속하는 어떠한 점 c, c가 만약에 개구간 a하고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C가 여기에 속하는 원소를 갖고 오면 A가 C하고 B 사이에 속하는 경우, C가 A하고 같은 경우, C가 B하고 같은 경우 생각하면 C가 A하고 B 사이에 속한다는 것은 C에서의 자극한 우극한 다 무시하고 그냥 극한 값, C에서의 극한 값하고 함수값이 같다는 것 같아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C equal A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A보다 큰 쪽에서는 극한 값이 존재하지만 웬 C가 이 함수는 정의역이 폐관 AB보니까 A보다 적은 X에 대해서는 정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C equal A에서 연속이라는 것은 A에서의 오른쪽에서 연속이다. Right continuous가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C equal B라는 점에서는 Left continuous라는 조건을 만족한다. 이럴 때 continuous라 부른다. 이런 뜻으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에서 IVT에서 여기서 함수 F가 폐관 AB에서 연속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F가 limit x가 c에 가까이 갈때 fx equal fc하고 같다는 거 만약에 c가 a하고 개구간 ab에 속하는 점일 때는 이러한 뜻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c가 a가 되는 경우하고 b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a에서의 우극한 값이 fa하고 같고 그 다음에 자극한 값
B에서의 자극한 값, limit x가 b-1일 때 fx의 값이 fb하고 같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이 함수 f가 폐구한 ab에서 연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프를 그렸으면 폐구한 ab 상에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뜻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